일을 하길래 네. 이렇게 바쁜 그래, 건지. 결혼 초반부터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웨딩 사업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웨딩 컨설팅 쪽으로. 네, 할 일이 많겠다. 처음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어도 연애하는 것 같고 너무 좋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저는 그냥 직장 동료 같은 느낌으로 대하더라고요. 이게 영업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오전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일만 하고 있다는 게 좀 큰 고민이에요. 근데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면은 아내분이 열심히 일하는 게 오히려 좀 좋은 부분이 많은 게 아닌가요? 저희는 아기가 둘이 있어요. 네. 이제 2살 된 첫째 아이가 있고 이제 갓 태어나서 6개월 된 딸이 있는데 어떻게 너무 애기다. 이렇게 퇴근이 진짜 빨라야 10시 정도 되면 집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가서 우리 아기 하고 안아주면서 바로 핸드폰 소파에 앉아서 생각하도록 계속 아이는 뒷전이고 계속 전화 받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퇴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근데 저 그렇게 바쁜 와중에 벌써 아이가 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우리 승희 씨가 그게 궁금해. 그 원샷 원킬이죠? 승희가 할 질문은 아닌데. 원샷 원킬이죠. 그거 뭐예요, 승희? 똑똑한 척, 똑똑한 척. 안경, 안경. 저희 와이프가 일에 열심히 했던 것처럼 저는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멋지시다. 최선하다 하면 원샷 원킬. 스나이퍼처럼 된 것 같습니다. 스나이퍼님. 아니 그러면은 낳기 전에도 만삭 때도 계속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냥 본인이 임산부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뛰어다니고 그냥 본인이 계속 날르고 둘째를 낳았을 때는 문제가 있었어요. 둘째는 첫째 낳고 얼마 만에 가진 거예요? 첫째를 낳고 나서 2개월 만에 또 정말 본인이 그렇게 산후조리 충분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놓고 정말. 그때까지 기다렸구나. 아이고 손꼽아 기다렸어.